방을 파고. 아, 나방 파는 거 싫어하는데. 예, 내가 팔게요. 노래하는 코트를 아세요? 해가지고 방을 파고, 말하기 인원은 10명 해놓을게요. 예. 아, 너무 오늘 협찬은 애들밖에 없어가지고 저도 좀 당황스럽네요, 사실은. 왜 애들 저러는지. 자, 방에 들어오신 분들 반갑고요. 예. 안녕하세요. 이 안녕하세요. 방은 가장 중립적으로 돌아가는 방이고 토크온 방 중에서도 가장 수준이 높은 방이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 지랄하고 있네. 나가 씨발려나. 이제 좀 가장 그렇게 돌아가는 방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나름대로 상호간의 예의를 좀 갖추시고 네, 좋은 것 예, 같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다, 좋다. 태훈이 네, 형. 안녕하세요. 캠프파이어 같다, 나가. 캠프파이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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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예. 자, 방에 들어오신 수위뚱남 닉네임 부정적이죠? 꺼져. 결국 이 새끼들 방송 보고 다 따라온 거였네. 기어오서님, 예. 선풍기를 끄든지 에어컨을 드세요. 왜 자꾸 마이크에 선풍기 바람 소리가 나오게끔 다른 사람들, 예? 에어컨 돈 없어서 못 내요, 전기세. 코트님, 또 내리실 거예요? 돼지 자식아? 예? 자, 누가 누구죠, 지금? 네, 코트님, 안녕하세요. 아, 여름 그 여름이요. 새끼구나. 네. 그 새끼는 뭔 새끼인데요, 씨? 개집에 내려가죠. 내려가 있어. 병신아. 방송 타보려고 개발아 가지 말고. 네가 방송을 타고 싶으면 네가 스스로 방송을 파갖고 방송을 켜갖고 어? 네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들을 만들어야지. 뭔 용병한다고 내 방송에 기생해가지고 네 더러운 목소리 자꾸 사람들에게 들려주니. 어이? 여름님 그러면 제가 좀 올려볼게요. 아까 왜 그렇게 발작을 한 거예요? 아니, 님이 내려가이 개병신아. 이게 내 재미야. 씨발아. 내가 방장이니까 한마디도 못하쥬? 빡쳤쥬? 빡쳐가지고 채팅창에 씨발나마라 그러죠? 분들 했죠? 미안하지만 예, 채팅창도 방송 안녕하세요. 화면으로 내 캠으로 가려버렸어. 예, 안녕하세요. 김주영님 반갑습니다. 예? 김주영님. 예. 왜 들어오셨어요? 나가. 예. 니지님? 트롯맨님? 안녕하세요. 나가. 슈님? 네, 반갑습니다. 슈님은 그래도 아까 분별력이 있으셨던 분이라서 제가 다른 방에서 굉장히 좀 어떤 그 집단의 어떤 괴롭힘을 받고 있을 때 네, 제가 원래 그래도 좀 왕따를 보면은 손을 내밀거든요. 왕따를 보면 손을 내민다고요? 네, 제가 본 입장에서 코트들 님이 이지매를 당했다. 그렇죠. 제가 좀 이지매를 좀 당했죠. 아우, 쪽지 무지하게 온다. 아니, 내가 그렇게 싫고 혐오스러우면은 나한테 접근을 안 하면 되는데, 접근을 하네. 인간들이. 새로 오신 분들 왜 자꾸 쳐 반갑습니다. 내리냐고, 이개 같은 새끼야. 여름님, 씨발놈아. 목소리 좀 낮추세요. 안 낮추면 강퇴합니다. 아, 씨발 낮추세요. 새끼고. 낮추세요, 목소리. 더. 나는 인간 대 인간으로 당신이 얼굴이 안 보여도 충분히 얘기할 의사가 있거든요? 여름님이 아까 전 방에서 했던 야, 님이 행동은 인간이 잊어버리고 아니지. 무슨 대화가 소리를 안 통합니까? 줄였으니까 제가 내릴게요. 대화, 또 말을 막으니까. 대화라는 거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을 듣고 나서 대답을 하고, 그래야 대화가 그렇지, 이렇게 똑같은데. 핑퐁이 되고 아니다. 이어지는 진짜 거지. 싫어. 요즘 이렇게 네 유부야, 말만 유부야. 계속하면 진짜라고. 안 돼요. 예. 알겠습니까? 몰라, 이 새끼 뭐 잘못 광태했네. 다시 초대할게요. 예. 잠깐만요. 아, 강퇴당한 애들 너무 많네. 모르고 귀여워서 짜릿해서 내가 모르고 강퇴해버렸어. 다시 할게요. 귀여워서 짜릿해요. 들어오세요. 다시. 예. 미안합니다. 모르고 잘못 광태했어.
여름이 새끼 나갔네. 슈님. 네네. 예. 목소리가 상당히 좋으시던데. 감사합니다. 몇 살이세요? 22살입니다. 그래도 생각이 올바르게 박힌 분 같네요. 그럼요. 코리안 레슬링이 반갑습니다. 이런 비영신 같은 새끼를 만나. 나가 이 새끼. 어 뭐야? 아 이 새끼. 슛도 모르고 잘못 강퇴했다. 아. 그 강태 풀게요. 지금 지겨워. 추도 모르고 잘못 강태했어. 방에 들어왔으면 인사들 하세요. 이 음침한 새끼들아, 이 씨발년들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정신같은 새끼들이, 씨발, 이 수동적인 새끼들. 오자마자 욕을 하십니까? 그러니까요. 나가. 나가. 꺼져. 내가 만든 내 세상이야. 아 미안해요. 모르고 잘못 강태했어요. 아 예. 강퇴당하고 잠깐 놀랬죠. 왜 나를 강퇴했지? 라고 생각했나요? 아니면 실수를 했겠지? 이렇게 생각했나요? 돼지 새끼가 손가락 잘못 흔들린 거라고 생각하고. 너는 나한테 돼지 새끼라고 하면 안 되지. 왜죠? 왜죠? 씨발 새끼야. 왜죠? 왜죠? 어허, 과자 봉지 과자 봉지 이렇게 부스럭거리는 그 소리 내신 우리 저 세잎클로버님? 네, 안녕하세요. 꺼져. 버러지 같은 새끼야. 예의 없는 새끼야. 아주 무례한 게 무슨 패시브 스킬도 아니고 이 무례한 놈들은 제가 안 받을 거예요. 자, 소리 시끄럽게 하는 새끼들 제가 강퇴합니다. 지금부터. 노래하는 것도 개새끼. 나가 이 씨발아. 바람님? 네, 안녕하세요. 바람님? 네, 안녕하세요. 선풍기 틀어놨나요? 아니요. 바람님? 네네. 안 틀어놨으면 그냥 아니요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너무 억울하듯이 아니요? 이러세요? 아니 문제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없겠죠 당연히. 지금 저한테 따지시는 건가요? 그런 적 없어요. 바람님. 네. 99님. 네. 키보드를 98. 아 98님. 98입니다. 예. 예. 그 키보드 치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거든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아, 많이 큰가요? 죄송해요? 많이 큰가요? 죄송해요? 예 죄송합니다. 그럼 나가 이 씨발 새끼야. 아이고 많이 무섭네요. 바람님. 예? 바람님. 아 부르는 사람이 많네요. 하다. 아야야야야야야. 바람님. 네. 죽고 싶습니까? 그럴 리가요. 가만히 계세요. 예. 저 열받게 하지 마시고. 네. 알겠어요. 자, 아, 새로 오신 분 왔으면 인사를 빠딱빠딱 하셔야죠. 예의를 지키세요. 디디디님. 네. 아, 씨발 수동적인 개새끼들이 많네. 저는 안녕하세요. 다른 걸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방을 파고 방에 들어왔으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대화를 안녕하세요. 충분히 안녕하세요. 야 이 씨발 저런. 아 안타까워요 형님. 네 아주 저 제 후임으로서 좀 정리 좀 하세요. 저런 사람들 교육 좀 시키세요. 저뭐야 진짜 귀여워요 형님. 예 뭐하고 계신 거예요? 교육시키라는 얘기 안 들었나요? 방금 바람 불려서 날려 붙이려는데. 예? 방금 바람 불었잖아요. 뭐야 병신 새끼는. 날려드렸는데. 아 귀여워서 좀 내가 너무 저 사람을 높게 봤나? 아니 가만히 놔둘 겁니까? 아니 약간 근데 바람님은 약간 심형래 선생님처럼 연구 없다 약간 표현 주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저 날려세요 아까부터. 아니 귀여워요 님. 네. 지금 상황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네.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 닉네임이 뭐죠? 햄스님이요. 그쵸. 햄스라는 분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얘기하고 있을 때 눈치 없게 말하는 타이밍을. 눈치 없게가 아니라 들어오면 인사를 봤죠? 하네. 봤죠? 봤죠? 햄스님. 봤죠? 기강을 잡으라고요. 완전히 그냥 햄스님. 힘들어야. 기딱치시고 드시던 술 쳐 드세요. 왜 자꾸 기어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영상 한번 타보려고 발악하세요.
또 웃지 마시고요. 욕만 하니까 이 새끼 웃네. 이제. 아, 역시. 역시 제가 사람을 잘 봤어요. 우리 기호 의원님은 아, 굉장히 좀 저 그 제 후임으로서 아주 괜찮은 그 분인 것 같습니다. 아주 상황 판단도 좋고 임기응변도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 방을 제가 이제 원래 저는 방을 이제 여러 방을 돌아다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방을 판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주말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토콘에 많이 몰리는 시간대이고 그런 날인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예의 없게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토콘의 기본 어떤 디폴트 값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예의를 주입시키고자 이 방을 들어왔다 나간 사람들은 다른 방에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길 하는 어떤 행동 교정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마진님. 아, 네. 아, 나 씨발. 아, 죄송합니다. 지금 말할때 중간에 끼어들. 그러니까 저런 게 나는 하나의 좀 일종의 정신병 같이 느껴져요. 죄송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본인을 막 드러내지 못하면 막 병에 걸리나요? 아니요. 왜 그러셨어요, 마진님? 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대화하고 있을 때 미친 뭐 돼지 잡소리 내면서 이자랬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웃겨요? 동희님? 정말 죄송합니다. 동희님. 네, 웃기네요. 네. 나가. 전두엽 망가진 새끼는 이 방에 있을 필요가 없어. 네. 마진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네. 잘못했어요? 네, 다시 한번. 나가 이 개새끼야. 소중한 새끼. 우리 완전 짝감자 새끼. 시장님. 아, 진짜 이해가 대다. 안 돼서 이제 아, 감이 떨어지셨나? 대다. 아, 짝감자 존노잼인데 왜 이렇게 빨아드시는지. 네네. 나가. 자, 지금부터 방에 들어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좀 이제 새로운 분들 인사를 좀 듣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좀 남의 정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좀 예의. 아. 얘들아. 아, 가자 가보자. 노래하는 코트님부터 하나 가자, 얘들아. 태클을 걸지 마님. 네. 나가. 아, 아저씨들밖에 없네 이제. 아, 미치겠다. 왜 자꾸 웃기만 하는 사람 누구야? 자, 방을 비번 걸었다 다시 이제 올릴 테니까 예의를 중요시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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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보면 지금 강퇴자가 몇 명인지 보이세요? 3, 6, 9, 12. 아이고야. 15, 18, 23. 아, 저 21, 24, 야. 27, 30, 33. 와, 이 정도 경쟁률이면 그 되게 좋네요. 봐봐, 지금 이 방에 왔다 간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약 50명대, 60명 정도 왔다 간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서 강퇴당한 비율이 절반 정도예요. 이걸 보면은 뭘 느낍니까, 다들? 방장이 권위적이다? 아, 씨발 안 되겠다. 아, 귀여워서님. 네. 저 새끼 정혼 교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티안님. 예. 하, 너는 안 되겠다. 야, 따라와. 따라와. 죄송합니다. 방장이 따라와. 권위적이어서 강퇴당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주장하셨죠? 그렇죠. 왜죠? 연상군 느낌 나가지고. 그니까 왜죠? 막연한 주장만 하지 말고 근거를 대세요. 아, 자기 마음에 조금이라도 안 들면 바로 쳐내는 그런 모습이 결단력이 굉장히 강하고 이 방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예의를 탑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방장에 지 맘에 안 들면 강퇴한다? 어디서 아. 그런 어줍잖은 그런 그러니까 망발을 예의가 하세요? 없더라도 한두 번 정도의 조금 품성조치는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바로 그냥 한두 번 정도는 좀 관용을 베풀 수도 있는데 너무 사람들을 이렇게 편견으로 대한다라는 거죠? 편견으로 대한다라는 게 아니라 자기 주대대로 대한다는 예? 아... 사람도 좀... 주대가 강하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뭐 방장이 그렇다라는데 뭐 여기 있으려면 그 주대에 잘 맞춰야죠. 옴니티아님. 예. 응나티아님. 예예. 나가 이 씨벌려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인류의 개 박살나는 날이네.
이렇게까지 이해가 안 되나? 내가 요구하고, 아니 내가 진짜 갈구하는 게 뭡니까? 평화야, 평화. 피스. 예, 안녕하세요. 나는 평화를 바래요. 예? 이 평화적인 대화가 안 되나? 이응이 형님, 아, 맨 위에서부터 이제 좀 인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에 계신 예, 인원들 한 분 한 분. 공공님. 네네. 예, 도망고님, 아, 바람님. 네. 대담 늦었죠? 아씨. 지능이 떨어지시는 거예요, 뭐예요? 아, 죄송합니다. 왜 대답을 바딱바딱 안 하세요? 바닥바닥 하겠습니다. 네네. 좀 이렇게 산만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바딱바딱 대답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경고 한번 드립니다. 예. 심판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뭐죠? 그 이상한 사투리? 제가 어쭙지 않게 여러분들 시비 거는 게 아니라요. 심판자님. 예. 안녕하세요 했을 때 그냥 안녕하세요 하면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뭐죠 이거? 좀 예의를 차린 거죠. 이게 예의를 차린 거라고요? 예. 나가 이 씨벌 새끼야. 이재이재님. 네. 반갑습니다. 학사님. 네, 안녕하세요. 햄스님. 네, 반갑습니다. 햄스님 아까 저한테 많은 지적을 듣고 있던 와중에 좀 방에 어떤 네. 혼선이 있어서 햄스님에게 어떤 정훈 교육을 제대로 제가 시켜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 교육 잘 받아드릴게요. 교육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죠? 코트님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고요? 네. 지금까지 방에서 내 얘기를 듣고 있었으면은 제가 바라는 게 뭔지 다들 아실 거 아니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말해봐요. 평화입니다. 예, 코트님께서는 이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애들이 막 들어와서 이제 좋은 교육 그 대화 내용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자꾸 들어와서 그냥 그 나쁜 쪽은 주말이다 보니까 길다 좀 잘게 이해하셨잖아요. 주말이다 보니까 이제 빌런들이 많아서 그게 문제여서 코트님께서 방을 판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대화를 이끌어 가고자 이렇게 멀쩡한 사람들만 모여서 이제 대화를 하자고 방을 만든 거죠. 와. 뭐예요 이 방? 맞아요, 정답이에요. 맞잖아요, 정답이잖아요. 매식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바람바람님. 네. 바람바람님은 제가 토크온에서 그냥 바람입니다. 아, 바람님. 네. 이게 웃겨요, 님들아? 왜 웃긴 거예요, 저게? 못한... 애새끼들이에요, 님들? 어? 바람님. 네. 제가 바라는 게 뭐 같아요, 바람님은? 그냥 좀 착하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틀렸어요. 그냥 말씀을 안 사람들이, 하시는 게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예의가 없어요. 이게 익명성이 주어지다 보니까 너무 예의 자체가 없다. 산만하고 남의 얘기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근데 확실히 코트님께서 회초리를 드니까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여기서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나가 이 씨발 새끼야. 웃겨요 이게? 누가 웃었나요? 이게 웃겨요? 웃지들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나간 사람이 바로 이제 계정을 다시 파가지고 들어온 것 같은데 빨리빨리 알아차야 될까요? 햄스님 부르시네요. 햄스님 말씀. 네. 제가 지금 세 번 불렀는데 대답을 바로 안 하시네요. 대답했는데 못 들으신 거잖아요. 햄스님 대답한 거 본 사람. 저도 못 들었습니다. 모두가 못 들었다는 주장을 하는데요. 아, 여기 광주여 가지고요. 그럼 랜선이 조금 막혔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통신상의 어떤 장애가 네.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햄스님. 네. 재용관님. 아, 예. 왜 쳐 웃어요? 아, 웃으면 안 되나요?
웃으면 안 되나요? 아. 저분은 특별 지도가 예의가 좀 없는데. 왜 이걸 웃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저런 떨면서 말씀하세요. 자, 방 좀 정리를 좀 하고 자 계속 좀 이어 나갈게요. 어떤 새끼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병신한 새끼 저거. 박 1541이라는 사람이 자꾸 들어갔다 나옵니다. 저 새끼. 손가락 존나 느리네. 살쪄가지고. 자, 아씨 픽살이 났다. 아 잘못 광태했네. 고독을 즐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답이 없네요, 진짜. 혼자가 편하다 이제. 혼자가 편해요. 와. 자, 이 분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노래방입니다. 아. 노래방이 없네. 강태 나간 새끼 미친 듯이 들어올 것 같은데. 와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우. 네, 반갑습니다. Fantastic baby. 호투 저 새끼 사주가 강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주장님. 무등산 주치 스님이요. 네. 어줍지 않게 자꾸 저 시비 걸고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맞아. 방에서 맞아. 분란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제 닉네임 자체가 어그로라가 된다는 건 알지만 저는 절대 이 방에 성격을 해칠 생각이 없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방송하시는 분이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아, 진짜인가 봐. 좋아. 아, 처음으로 정상적인 방이 왔네요. 아, 우리 사람들 되게 많은데 말씀을 안 하시네. 저기 이제 음침한 인간들이 네, 안녕하세요. 음침한 인간들이 방송 보고 들어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기. 코트 좋아, 좋아. 코트님 따라오신 건가? 예, 쥐새끼들인 거죠. 아, 인기 많으시네. 인기 없어요. 저건 인기가 아니고요. 광기예요. 그만 좀 따라오세요. 혹시 막 패드립 하시는 분이세요? 제가요? 네. 방장님. 맞아요. 방장님. 아니, 커커님이 자꾸... 방장님. 네. 왜 이렇게 무례하세요? 아니, 쪽지를 막 증거를 제출해요, 저한테. 방장님. 야, 이거 보세요, 이거. 아니, 방송 외적으로 온 그 외부적인 이야기를 이 방에 발설해가지고 뭔가... 저를 모함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 아니요. 제가 많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왜 그러세요? 아니 방송 이 방의 외쪽에서 다른 쪽에서 온 그 쪽지 내용을 왜 발설해가지고 아니면 오해하지 마세요. 아, 왜 그러세요? 짜증나게. 제가요? 노래 오해하지 마세요. 예의가 없으시네요. 이거 아니던데. 짜증나. 네, 저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아. 맞죠? 아, 미치겠다. 사람 뭐라 가는 거 봐. 물어봤는데 씨바 뭐 방송 쪽에 뭐 씨바라니. 좀 아 어디다 대고 씨바 씨바야 이 씨발려나. 병신아. 아, 씨바 지만만 해 씨바. 저 좀 있는데 코트 안 쓰냐 씨바? 안 써요. 아니 왜 그러세요 방송이. 아니 근데 적지 무시하면 되잖아요. 어? 아, 네. 근데 아니에요. 그 말이 맞는데 아무도 저런 진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저 사람이 방장이니까 내가 봐 방장님. 아 방장님 방장님이래. 봐봐 주객전도 돼가지고 지가 먼저 지금 저렇게 행동을 하는 게 방장님도 결국은 정상적인 척하는 아, 미친 사이코였네. 그럼. 저 정상 아닌가 보죠. 나가요. 왜 저럴까 진짜. 사이코 심심한가 봐. 방장 씨발려나. 근데 저번 갈 방이 없어요. 그래요? 왕따예요 왕따 저거.
코트야. 코트야, 뭐? 강퇴 할게요. 저런. 아이고. 만만하세요. 강퇴 안 하니까. 얼굴 지금 토마토 됐겠네. 열받아. 올려봐, 올려봐, 올려봐. 안 올려. 그럼 방송이나 해. 그럼 왜 들어오는 거야 여기야? 짜증나. 아, 그니까 냄새. 내 방에서 왜 자꾸. 뭐하면 지가 하고 있는 나라. 아이 방장님. 아 진짜. 왜 그래요? 아니 제가 사실 진실을 얘기한 거지. 방장님 뭐 기분 나쁘라고 한 얘기겠습니까? 네. 좀 방을 형평성 있게 운영을 해주시라는 거죠. 아니. 제가 많이 시달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 알았어, 근데 알았어. 저 괴롭히려고 쪽지 준 거를 왜 굳이 이 방에서 발설하세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지금. 그럴 땐 발설이 아니라 누설이란 뜻이 맞습니다. 지금 생각했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죠? 제 입장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래요. 미안해요. 저한테 뭐 있나요, 그럼? 뭐라는 거야, 이 씨발년아. 말을 어떻게 저렇게. 아니, 미친년인가? 뭐, 니한테 뭐가 떨어지겠네. 씨발, 내 재미 위해서 살, 너 위에서 살아야 돼. 씨발, 어? 어우, 참으세요, 방장님. 아, 방장님 참으세요, 예. 저 사람 사이코패스 돼지 같아요. 참아요, 맞는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동갑해버려, 저희가 있잖아요. 새끼. 아니, 저 새끼 말을 존나. 자기 말만 하잖아. 그래도 방장님, 사과를 하시죠. 내가 내려야 돼. 자기밖에 몰라. 사과를 하시는데. 한번 올려보자, 네, 한번. 한번 올려주죠. 잠수 데미지 올려봅시다. 네. 사과해서 진심. 올릴까요? 네네네. 네, 한번 어차피 저희가 보호해드릴 테니까 저희 입고 올려요. 그러면 현자님을 데리고 잠깐만요. 아, 올라와 보세요. 아 근데 한 명은 이렇게 타겟 잡아가지고 또 이렇게 왕따 시키고 하는 게 방장님이 주특기예요? 네. 현자님은 그냥 올려달라고 주장한 것밖에 없는데 왜 저 사람이랑 저랑 자리를 바꿔요? 아 그거 말하기 방장님에게 뭔가 부탁하는 게 뭔가 내 권위에 도전하는 것 같이 느껴지시나요? 아니 내 말을 들으라고 자꾸 들을게요 말씀하세요. 자꾸 내 말 안 들어 봐봐. 아 네 저 사람이 좀 피해망상이 있는 것 같아. 아 예 피해망상이 있어. 얼굴이 못생겨가지고 좀 피해망상이 있어요. 저기요 제가 말하기 인원을 그 인신공격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본인 네, 얼굴 까지 않고 남의 얼굴 까는 건 굉장히 비겁한 행동입니다. 자제. 아 씨발 네. 왜 들락들락하는 거야 이 새끼. 방 잠궈야겠다. 네, 아예 방을 잠가주시고 네, 방 잠가주세요. 그 뭐 저는 사실 어떤 시비를 걸려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그냥 사실 이제 뭐 방에 흘러가는 분위기가 그랬는데 전 정말 이 방송 이 방을 해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근데 방장님께서 먼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도발행위를 하신 거죠? 예를 들어서 소원이야, 입장을 내가... 바꿔가지고 제가 방장일 때 아 그냥 나가세요 강퇴해드릴게요. 왜? 아니 왜요? 아 하지 마세요. 뭐 했다고? 왜 저래? 기회를 한번 줘봅시다. 아, 저 말 아니 나 알겠어, 얘기했어 방... 얘기했는데 자꾸 저렇게 얘기하면 말이 길어지잖아. 아니 몇 번을 해봤습니까? 아 빨려니 예. 아 네 얘기를 난 사장님 저한테 욕한 거예요? 아니요? 그럼 누구한테 한 거예요? 추워놓고 얘기해주세요. 아, 방장님 미안합니다. 알겠어요. 방장님의 그 무소불위의 권력에 제가 절대 도전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무섭다 무서워. 저 방장이 사실 뭐 법이죠. 거의 마오시대도 계급 있잖아요. 시진핑이네 시진핑. 시진핑은 좀 심하지 않나요? 아 그게 아니고 님바라 거예요. 아, 네. 저한테 하신 네. 말씀이신 거 알겠습니다. 아, 시진핑이 굉장히 좀 권력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중국의 민영님이네요, 그냥. 야, 하지 마세요 방장님 진짜 아, 열받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결국 네. 강퇴 당했네. 네. 방장님 예쁘실 것 같은데 맞죠? 지금 방장님 많이 화났거든요 님들아. 안 건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많이 나서 민영님 지금 많이 화나셨어요 지금. 민영님 담배 피러 가셨어요. 왜요? 화 많이 나셨나요? 뭔 화가 나요? 아무 생각 없어. 아, 아니 방에서 민영님한테 그 시진핑 닮았다는 얘기를 누가 하셔가지고 누가 어떤 제가 그걸 제가 좀 저기 해보는데? 닫았어요. 예? 그러니까. 괜찮아요? 시진핑이 뭔지 몰라요? 네. 예? 와, 대가리 똥쳤네 그냥. 사진 좀. 대가리 똥 이런 멍청한 년. 뭘 보세요? 정말 기본 교육 절실하네 개병신년. 아유 씨. 아 근데 개 멍청한 년이네. 아니 왜 시진핑을 모르냐? 완전 마오쩌둥 같은 년이네. 저기 코트님 아니 님한테 한 얘기 빠지... 아니에요. 예.
그러면 내보내는 게 낫겠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코트님 애니메이션 뭐 좋아하실까요? 애니메이션이요? 네, 하나, 둘, 네. 셋. 원피스요. 네, 원피스. 제가 님께 원하는 정답을 얘기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맞아요. 원나블은 취급을 안 해가지고요. 그러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 마음속의 인생 애니 얘기할 테니까 놀리지 않아주실 수 있나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검정 고무신 좋아해요. 검정 고무신을 애니 취급하지 않네. 만진두빵 정말 희대 에피소드를. 이 방 강태나겠던 방이고. 아 정말 방이 없구나. 노래 잘함. 노래방 있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코트씨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노래 불러드려요 라고 이제 방 제목에 명시가 돼 있어가지고. 아, 네, 노래를 부르시는 분인가요? 아니요, 그 저번에 한번 폴블랑코 노래 했었잖아요. 아, 그때 그분이구나. 예, 어. 이제 쉬는 타임이에요. 저희도 이제 끝나가지고. 왜 노래방을 내가 못 찾고 있었지? 아까 검색에도 안 나오던데. 다른 방 가자. 다 취했어. 와, 영통의 개새끼야. 네가 뭔데? 아, 오자마자 욕을 하네. 응? 소환이. 네가 뭐냐고, 아니, 이 씨발 새끼야. 아니. 소환이 왜 욕을 하세요? 개새끼야. 아, 울겠다. 수아 울겠다. 야, 수아야, 너 울 거야? 아니,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세로토닌 님이 수아님 보고 돼지라고 해서 싸우고 온 거예요. 아, 아니, 수아가 지금 울라 그래, 지금. 기다려. 야, 혼내니 나가라. 아니, 그니까 빨리 짓고 달라고, 개새끼야. 아이디 깠잖아, 장애인 새끼야. 울라고. 장애인 비한다고? 깠잖아. 빨리 달라고, 개새끼야. 해피님, 방장님. 니가 뭘 할 수 있냐고, 개새끼야. 까봐. 좋잖아, 아이디 좋잖아. 영통 걸어. 응, 걸어. 아니 뭐하는 거야 이 방? 빨리 걸어. 죄송, 그만해. 아니 방장님 근데 배드립은 좀 아닌 거 같은데. 의아라고요. 아 배드립 뭐야. 서하님 진짜 깡패처럼 행동하세요. 깡패세요?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마이크 너무 작아요. 다시 키워봐. 뭐라고요? 이거 아니 수아님이 깡패도 아니고 방의 주체인 건 알겠는데 방에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왜 배려를 안 하시고 한 명이랑 자꾸 싸우시냐고요. 니 모르잖아. 그럼 니네 둘이 1대1로 있어. 이 개병신이야. 멍청아! 씨발년이 다른 사람도 다 듣고 있는데 씨발 뭐 싸움 구경 시켜주는 거냐? 이 새끼 뭐예요? 아, 저 사람 좀 이제... 좋은 대학교 나왔어요. 아 이 새끼 아니 죄송한데 그 방장님. 네, 찐이에요. 아 방장님. 네네. 저 죄송한데 방장님이 토크원의 셀럽이라고 하시는데 노래하는 코트님이 셀럽이시거든요? 알파야? 그쵸. 살아있는 전설이 바로 전데 일단 저는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소아님이 너무 다른 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 맞아. 왜 그러시는 맞아요. 거예요? 들어봐요. 소아님이 네네 들어볼게요. 코트님. 네네 들어봐요. 네, 저는 처음부터 싸우려는 의지가 없었어요. 의도도 지랄하고 없었고요. 잡아줬네. 아 디디님. 그만 씨발 새끼야. 아 또. 아 그러니까 제가 네. 방을 파면 항상 이렇게 시비 거는 새끼를 진짜 많단 말이에요. 어, 저도 오늘 진짜 네. 너무 시비 많이 당했어요. 말씀하세요. 저는 욕하고도 싶지도 않고요. 저도요. 싸우고 네. 싶지도 저 닉네임 바꿨거든요. 네네. 카드 욕을 지지기 처먹어가지고. 네네. 원래 전에 쓰던 닉네임이 그런... 뭐였는데요, 수아님? 저 이채영이요. 미친년. 그러니까 부르지 장애인 새끼 들어와가지고 수아님 네? 알겠어요. 이채영 전에 이제 전 이채영 현 수아님 네 그 사람들이 수아님한테 이렇게 영통 갖고... 걸어 개새끼야. 아, 그거 아니 깠잖아 개새끼야. 수아님 네네 말씀하세요. 영통을 저분이랑 통화해가지고 뭘 얻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면상빠리가 존나 못생겼다 하잖아요. 아 수아님이 단순하게 어떤 인신공격 당했는데 나는 현실에서 이쁜 여잔데 네, 자꾸 네, 이렇게 네. 뭐 못생겼다 뚱뚱하다 이런 네, 식으로 네, 주장하니까 네. 수아님이 그 기분이 나쁘셨군요. 네네네 네, 네. 근데 방금 뒤로 또 대화 들으면서 그 네네네 이 지랄하세요? 네네 네. 에?
나 면상 까봐. 새로 비용신 장애인 새끼야. 네가 뭘 하지? 그, 아, 생각하셨어요. 원장님은 지금 대화를 할 생각이 없으시네요. 아, 너무 정답대 사람이. 아. 앞집님. 아, 왜요? 왜, 강퇴할게요. 하세요, 10년. 지금 막 차. 어, 상남자다. 진짜 상남자다. 진짜 상남자다. 아니, 근데 나는 봐봐요. 들어봐요. 나는 진짜 씨발. 듣기 싫어, 개새끼야. 그만해. 입 닥쳐. 사람들이랑 자꾸 논란 일으키는 걸로. 꼬다, 개새끼야. 네가 뭔데? 코트야, 좀 나가라, 씨발. 씨발 새끼 들을 생각도 없는 개새끼가 들어주는 척 뒤지게 하더만 장애인 새끼가. 아, 또 코트님. 장애인. 아니, 또 장애인 비하네. 나 제 말 들어주실 거예요? 하이야, 너 나가리 닥쳐, 이 개병신아. 나가라, 씨발. 토크력도 없는 병신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씨발 BJ라고 욕짓거리하고 존나 하남자 새끼네. 니가 더 뭐, 니가 뭐 합 사투리 쓰면서 여기 나가라 씨발라마 이러면 니가 쎄보이나? 개정만한 새끼가. 빙신 같은 새끼가 저 수아라는 저 여자애 앞에서, 저 여자 같지도 않네 앞에서 저 가오 잡으면서 부산 사투리 쓰면서 개지랄 발악을 떠네 병신 하남자 새끼가. 토크야, 아저씨하고 나가라 개새끼가. 저 이래봐도 아, 소리 끄고요. 대한민국 시민.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수아님 수아님 잠시만요. 저 근데 저도 이 방에 싸우고 싶지 않아서. 와. 하이님 하이님 그만합시다. 그만합시다. 아 마이크 존나 크네. 네. 알겠습니다. 저 하이님 소리 킬게요. 하지 맙시다. 네. 저도 네, 안 싸우고 싶어. 네, 수아님. 네. 그래서 수아님이 이제 그 외모 공격 당해갖고 그게 기분이 나빠갖고 지금 뭐 영통하자는 거예요? 네 네. 아, 이 미친년을 봤나. 어, 니가 아프잖아, 이 새끼야. 아니, 그게 아니라요. 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니, 수아님. 네네. 저는 얼굴을 까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아, 그 맞아요. 그 네. 돼지 새끼? 아, 잠깐만, 아, 수아님. 사람이라뇨. 아, 돼지라니요. 아니, 아니 아, 지가 인신공격 말 듣고... 잠깐만 잠깐만 아니 그게 아니라 소아님이 너무 행동에 지금 일관성이 없는 게 지가 아니 지가 지금 인신 어? 네 말씀하세요. 네 뭐라고요? 지가 인신공격 당해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영상통화 하자니 어쩌니 하면서 장애인비야 다 해놓고 역으로 남한테 돼지 새끼라고요? 네네네. 소아님 왜 이렇게 당당한 거예요? 제가 방을 파면은 하루 종일 욕을 뒤지게 처먹어요. 먹을만 한 거 같은데요? 수아님의 성격을 수아님의 성격을 좀 돌아보는 건 어때요? 돌아봤습니다. 저는 진짜로 토크나면서 엇갈을 많이 당한 사람으로서 지금,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술을 먹고 왔는데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욕을 뒤지게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술 취해가지고 뭔가 풀 데도 없고 남친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 전화할 시발, 사람도 없으니까 토크 켜가지고 이 지랄하고 있는 거네. 이런 걸로 네 양분 채우는 거고 술 취한 그 기분 달래줄 사람 없으니까 진짜 개병신년이네. 너 뱀파이어 죽는다. 핵폭당해갖고 죽는다. 너무 심하게 말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방에 계신 분들도 술을 드셔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술이 좀 알딸딸하고 그러면은 대화할 사람이 더 필요하고 그런데 술자리도 아니고 그냥 혼술하다 보니까 이 개병신년이 뭔가 자기 인생을 달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토콘에 방파 갖고 있자 불특정 코트야. 다수한테 시비 걸고 아니, 욕하고 패드립 치고 장애인 비하고 너가 뭐가 줄 것도 아니잖아. 아, 너가 뭐가 줄 거야? 아니잖아. 너 아닌데 왜 이렇게 아가리를 털어. 너가 뭐가 줄 거야? 뭘 먹어요? 네가 술 뭐가 줄 거냐고. 아니잖아. 소아님 네, 제가 아무리 미쳤어도 조똥땡이 같은 당신과 어떻게 술 먹어요. 아 씨발 통명으로 신고할게요. 씨발 족같은 새끼. 아 솔직히 나는 웃긴 게 뭔지 알아? 거울이요? 땡이면서 왜 뚱땡이 비하를 하냐고. 님이 먼저 하셨잖아요. 저분은. 응? 님은 왜 장애인 비하 하셨죠? 아니야 저는 저분보다 말랐어요. 응. 제가 네가 나보다 말랐어도 키가 155kg예요. 몸무게가 씨발 78kg면 개 조뚱땡이지. 닥쳐 니 몇 킬로야? 나 181에 107kg. 불화까지만 인증해봐. 불화가 아니라 나 방송에서 인증했었음. 아 지금 인증해봐. 지금 인증 맞으면 어떡할래? 인증해봐. 맞으면 어떡할래? 아 인증해봐 일단 인증부터 해봐. 아 그럼 저희가 증빙해 드릴게요. 저희가 보증인이에요. 그래, 아 그럼 나 지금 야 랄피야 저기 몸무게 그 저기 갖고 와봐. 그럼 수아 만약에 있어요? 만약에 그럼 제가 지금 잠시 말씀드릴게요. 수아랑 나랑 지금 어쨌건 지금 그 1대1로 정말 그 그쵸, 외나무 자리에서 만났잖아요 님들아. 그쵸 아, 이 새끼가 내가 만약에 107kg 이하의 몸무게가 내가 나가면 저 새끼는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합당할까요? 그러니까 인증해봐. 아니 수아야 넌 뭘 걸 거냐고. 아 인증해봐. 뭘 걸 거냐고 난 지금 두 번 물었다. 게스트 방송 어때요? 게스트 방송.
네, 게스트로 나오죠. 아니, 저런 미친 오양장육 같은 개미친 똥땡 인연이랑 내가 코트님. 방송하면은 내가 손해죠. 코트님, 말 진짜 족같이 하시네요. 너나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슈바인 학생년아 아가리 사닥쳐. 너 내 면상 모르잖아 이 개새끼야. 내 면상 알아요? 네 면상을 보지 에? 않아도 지금의 상황이 너무 아니야, 대변해주고 있잖아. 아니야 새끼야. 알았어, 내 소야, 면상 조금만. 아니야고. 알았어, 인... 너 모르잖아 이 개새끼야. 내 면상 알아? 아니 소아야 모르잖아요. 아니, 알았어 소아야 조금만 저 목소리 낮추시고요. 아 지금, 제가 진짜 네 지금의 상황이 수아님을 대변해주고 있어. 수아님의 인생을. 네, 다른 네, 애들은 네. 지금 주말이라고 삼삼오 나가가지고 감성주점이니 뭐니 해가지고 남자들이랑 인사들 막 예? 그러고 네, 있는데 네. 수아님은 방구석에 혼자 앉아갖고 알밤 막걸리나 쳐먹으면서 씨발려나 토큰에 들어와가지고 니랑 똑같은 어떤 애들 사이에서 어? 아니요, 가장 아니요, 밑바닥을 아니요. 깔아주는 남자들 욕짓거리나 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니가 뭔가 관심받으려고 하고 있잖아. 여자로서 여성으로서 니가 증명받으려고. 근데 지금 상황을 봐봐. 다 너를 멸시하고 무시하잖아. 왜 그러겠어? 아니요. 너는 면상도 못생겼지만 성격도 개병신이라는 거야. 코트님 왜요? 아니요 아니요 토리님 아, 저런다. 네, 일단 내 성격으로 면상까지 유추하는 건 더 잘못된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맞죠. 지금의 상황이 네. 전현이 지금 만나줄 남자도 없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토크온에서 누구랑 만나가지고 술 먹을 정도의 어? 그 정도도 안 되는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요, 아니요. 뭐가 아니에요? 저랑 만날 수 있어요? 아, 만나볼래요? 싫어, 이 돼지 같은 년아, 너랑 어떻게 만나? 못 만나잖아, 개새끼야. 내가 너랑 왜 만나, 미친년아, 토크온 하는 여자랑. 아니요, 아니요. 저 같은 경우는 존나 예쁜다. 지금 토크온 들어온 것도 맞지? 지금 멘탈 털려가지고 뭐 지금 막연한 주장을 하는데도 뭔가 자기도 아닌 것 같아. 그 괴리감, 인지부조화가 온 거지. 아니요, 우리 수아님은 아니요 코트님. 수아님. 코트님, 저 같은 경우는 존나 예뻐요. 네네네. 아, 저 인증 가능합니다. 맞아, 방정님. 아, 수아님이나 본다 하셨나요? 아니 아니라, 아니 나는 수아님이 여자로서 뭔가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지금 당장 살을 빼셔야죠. 닥치세요, 니나 빼고 말해. 봐봐, 개새끼야. 살 빼란 얘기하니까 저렇게 긁혀가지고 개지랄 발광하는 거 봐봐. 너나 빼고 말하세요. 아이 조똥땡이 새끼야. 응? 너나 진짜 진심으로 말하는 건데 너 자다가 진짜로 죽을 것 같아요. 수아 일명 이채영 출생지 대구 키 158 몸무게 68kg 가족관계 이녀 중에 첫째 대구 달서구 소년여자중학교 출신 고등학교 자퇴 해라, 고등학교 자퇴했어요? 봐라. 고등학교 제가요? 자퇴했어요? 제가요? 예. 네. 저 서울대 나왔습니다. 와 미친놈. 서울대 무슨 학과예요? 아니 이 새끼 지금 누가 이 새끼 그 저 땄나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한테 보내줬는데 고등학교 자퇴라고 되어 있네. 송현여자중학교 나왔는데. 트루먼은 미친 척하는 거 보니까 맞는 거 같네요. 맞네. 보통 자기가 아니면은 저렇게 안 하거든. 나 원래 틀은 만나고. 아니 근데 송현여자중학교에서 무슨 취급을 당했길래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자퇴하셨어요? 어디라고요? 송현여자중학교 나왔다 그러는데 고등학교 저... 가서 자퇴한 이유가 뭐냐고요? 아니야 저 남녀공학 나왔습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마시고. 어, 저 진짜 남녀공학 고등학교 자퇴하신 거 아니에요? 자퇴한 적 없습니다. 이거 뭐 인생이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교가 한번 불러보세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많은 곳에도록 대가리 똥찬 거 보니까 아 근데 이거 교가를 부르면 학교가 유추가 돼가지고 나는 수아님이 수아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좀 뭔가 네네. 이렇게 아 자아성찰을 하셨으면 좋겠다. 우연하고 네가 뭐 해줄 수 있냐고. 얼굴에 네가 내 인생 존망한 건 네가 책임질 수 있어? 수아님이 인생이 존망한 건 수아님께서 응? 스스로 망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나의 인생을 케어해줄 수 있냐고. 없잖아. 내가 왜 케어해줘? 그러니까 지나가는 네가 뭔데 훈수증이야 개새끼야. 뭐 틀린 말 아주 훈수를 줄 거면 어? 그 사람을 네가 뭔데? 네가 그러면 메디컬님이 해주실 있어? 수 있어요? 네가 쭈꾸미로 나한테 뭐 보태줄 수 있는 거 있냐고. 아니, 저 혼수를 없잖아. 안 하잖아요. 훈수는 아니죠. 근데 이 사람에게 훈수를 두는 게 그 사람을 케어해줄 수 없으면 훈수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아니잖아요. 그런 말 있어요. 길을 가본 자와 아, 길을 아는 자가 달라요. 메디컬이 새끼 옆에서 보팔 뒤지게 하네. 씨발 새끼가 진짜로. 하이님 아주 시원했습니다. 그게 바로 부산 상남자예요. 돼지국밥 좀 드시고. 아주 좋았고요. 항님 강타할게요. 수아님, 수아님.
네. 그럼 소아님이 원하고자 하는 게 지금 술 취해갖고 술 기운이 올라왔는데 이 술 기운을 뭔가 다른 남자랑 달달하게 풀어낼 수도 없고 여자로서 이미 가치를 잃었는데 단지 여자로서 이미 가치를 잃었는데 여자로서 이미 가치를 잃었는데 여자로서 이미 가치를 잃으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나는 그것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야. 뭐 때문인데요? 단지 자금 조그만한 소통을 위해 들어왔어. 근데 저 씨발 한남 미친 개새끼가 나한테 욕받잖아. 그 뭐라 그래? 그럼 방장님이 제외한 나머지 아이고 예쁘다. 11명을 더 먹고 어때요 이래요? 아니잖아. 아니, 11명을 보빨나무로 채우려는 건가요? 누구 뭐 장녀. 아, 예? 방장님 부모님 욕하지 마세요. 아 뭐야 진짜 소아님이 진짜 뭔가 좀 뭔가 검 같아. 검 소아님. 네네 말씀하세요. You sword. 너 검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진짜 검 같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 다 찔러 죽이려고 하는 게 보니까 검 같아요. 님도 찔러 죽여버릴까요? 검이네요 검. 수아님 너 검. 아니 저는 솔직히 싸울 마음도 없고요. 아니 너 검이요. 솔직히 말하려고 들어왔어. 아니 너는 검이에요. 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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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 너 검이에요. 아니요 둥. 아니요. 예? 수아님 조돼지라고요? 수아님 네네 말씀하세요. 이렇게 방어 기제가 센 거 보니까 아니요 아니요 뭐가 아닌데 아니라고요. 듣고 얘기해. 아 싫어. 너도 내 말 끊었잖아. 나도 얘기 좀 하자고. 저는 늑대 엄마가 생각이 나네요. 내가 처음부터 씨발 저 한남 새끼랑 지랄 했냐고 하는거 없다고. 수아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다른 것보다도 수아님이 닥쳐. 예 알겠습니다. 닥치겠습니다. 늑 엄마. 아, 예? 강퇴할게요 진짜로. 늑 엄마 아니 패드립 아니 저는 아니, 늑대 엄마를 얘기한 거예요. 늑대 엄마. 아니 늑대 엄마 늑엄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저 새끼 늙은말 했어요. 아니요 늙엄마라고 했어요. 맞죠? 아니 저 사람 얘기를 들어봐요. 늑대 엄마를 일컬어서 늙엄마라고 한 건지. 늑엄마. 아니요 아니요 너의 그 쌀때기 없는 변명 필요 없어 씨발. 늑엄마. 아 알겠어요 그럼 저는 늙음에 아, 코트님 진짜 고소할게요 진짜. 아니 너희의 맹금류 매가 뭐예요? 매, 맹금류잖아요. 너희의 맹금류 해서 네 늙음해라고 한 거예요. 늙음해. 아니요 네. 코트님. 네. 아, 너희의 아니요, 맹금류. 아니요. 네. 아니요 아니요. 난 근데 솔직히 토크원 한 남들 다 죽었으면 좋겠어 진짜로. 일부러 어그로 끄는 거 알고 와, 있는데 남자한테 선택받지 못해가지고 이거는. 아니 그게 아니라 수아님이 도태된 나는... 이유는 수아님이 도태된 이유는 철저하게 수아님 외모를 가꾸지 못했기 아니라고, 때문이에요. 아니라고 들어보라고 개새끼야. 네네 얘기해보세요. 나 원래 이 시간에 방 안 만들고 토크원 안 들어와. 근데 씨발 오랜만에 들어왔어. 근데 이 한 남 자꾸 호소하지 마시고요. 감정에 호소하지 마시고요. 씨발년이 강사님 다 강타하시죠. 수아님이 남자들에게 문남성들에게 성태박지 못한 건 수아님이 입냄새 나고 수아님의 치열이 고르지 못하고 수아님의 인생 수아님의 맞박이 튀어나오고 박치세요. 연상 생각이 나해. 존나 못생긴 새끼야. 살이나 빼고 말씀하세요. 알겠어 코트님. 알겠어요 그만할게요. 네. 난 진짜 느끼는 게 뭔지 알아요 코트님. 그만해요 알았어요. 살 좀 빼세요. 존나 못생겼으니까 니까지 게 누구의 연상으로 진덕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해. 너네 빈년아 80. 너가 잘생겼으면 강탈게요. 너가 진짜 잘생겼으면은 어 알겠어. 어 누구 무시해 알겠어. 야 이 그래년아 강탈게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뭔가 태도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너도 외모적으로 잘나지 못해서 이렇게 자꾸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건요? 뭐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귀엽습니다. 공장님 부활입니다. 공장님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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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쳐봐요. 저기 파통님이 제 연상 파통님. 아니 수아님 계속 보니까 정드네. 저 같은 경우는 파통님. 자, 약간 자기 세뇌법인가? 씨발려나 파통님. 네네. 자기 세뇌법인가봐. 아, 나는 이쁩니다. 파통님. 나는 네네. 귀엽습니다. 제 면상이 어떻죠? 아, 면상 봤는데 그래도 사랑같이 저는 수아님이 베리나님보다 더 못난 분 같아. 베리나님은 스스로 얘기했어. 나는 이쁘지 않습니다라고. 근데 우리 수아님은 자꾸 못생겼으면 전 나는 이쁩니다. 나는 아니요, 귀엽습니다. 아니요. 아니, 자기 세뇌법이 자기 코트님. 외모를 바꿔준다고 생각을 하나봐요. 코트님 들어보세요. 파통님 제 면상이 어떻죠? 평균 이상이 사랑같이 생겼어요. 그래 평균 이상. 그러면 어때요? 파통님이 근데 지금 방금 수아님의 외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코를 틀어막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역겹다 이거죠. 얼굴만 떠올려도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아니요 아니요. 파통님 맞잖아요. 수아님,
그럼 수아님이 저희 전부한테 얼굴을 까시는 게 어때요? 네네. 근데 수아님이 지금 네네. 파통님한테 너무 지금 감정 호소하고 계세요. 야, 닥쳐 파통님. 네네. 코 씨발 손때. 아 손댄 게 아니고 제가 저거 냄새 나니까. 닥쳐 이 씨발 새끼 아침만 해도 멀쩡하게 대화했잖아 개새끼야. 아니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방송 그 저기 방 파고 이렇게 토크 하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하루 종일 하셨어요? 저번에 방을 안 파긴 해요. 파통님. 네네. 얼굴만 떠올려도 냄새가 많이 나나 봐요. 아니요. 뭐라 다쳤다니까요. 존나 맞고 얘기하네. 아 똥꾸렁 냄 많이 나나 봐요. 아니야, 제가 무슨 말을 듣지 않아요. 수아님. 네네. 그러면 저한테 한번 사진 보내주실래요? 방송에 공개하지 말라면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수아님이 네. 스스로 지금 제가 방송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셨기 때문에 지금 방송이 1800명이 넘게 보고 계시거든요. 제가 그래갖고 지금 욕을 함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패드립 쳐놓고 활력들 다 해놓고 온갖 부정 뿜어내놓고 미친. 저 지금 욕을 한참 참고 있거든요. 건들지 말아주세요. 수아님. 저 지금 심신미약입니다. 그래, 사진 보내줄 거야 안 보내줄 거예요? 안 보낼 거야. 내가 너한 똥남한테 내가 왜 보내? 어 그럼 저희한테는 보내주실 수 있나? 코트님은. 아 저희는 말고. 방송 안 하잖아요. 네, 저희는 네가 방송 뭔데? 안 하잖아. 네가 뭔데? 그냥, 네. 네가 뭔데? 오 대량학살. 삼단강 때는 좀 선 넘은 거 같은데. 닥치세요. 재밌게 이렇게 방에서 놀아주는 사람들한테 고맙게 생각해야지.